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물과 사상 기운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영역별 동물들의 특징, 곤충류의 특징, 동물들의 허실, 인간에게 적용한 사상 체질과 허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린이죠? 여기 말이 있고, 사자가 있습니다. 이 특징을 보게 되면은, 사자는 이 갈퀴가 아주 아주 무성하죠? 그 다음에 말 보면은, 목줄기가 아주 뚜렷하고, 그 다음에 갈퀴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 기린을 보게 되면, 이 전체 체형 중에서 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태양과 동물들의 특징입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 태양과 동물들의 특징인데 사슴, 기린, 말, 사자, 명태, 대구 등의 이제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갈퀴와 뿔이 있죠. 머리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고 또 사슴, 기린, 말은 목이 실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태양과 동물들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이렇게 원숭이가 있고, 소가 있고, 닭이 있고, 양이 있습니다. 자, 이 양은 아까 얘기한 그 사슴과는 달리 뿔이 이렇게 굽어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자, 닭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 이 일반 동물과 닭, 조류의 특징을 이렇게 딱히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날개가 아주 일단 실하다는 거. 날개라고 하는 건 인간으로 얘기하면 팔입니다, 팔. 팔이 매우 이렇게 튼튼하고, 대신 뭐냐면은 다리가 굉장히 가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상체가 굉장히 튼튼하다는 얘기고, 우리 하복부가 약하다. 손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찍어 놓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가슴이 넓고 튼튼한 게 특징적입니다. 우리 왜 이중섭 화가가 그린 그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어깨는 굉장히 튼튼하게 그려놨고 힙은 매우 왜소하게 그려놓은 것이 화가 눈에 비친 하나의 소의 특징인데 이러한 특징들이 결국 뭐냐면은 이 소양과 동물들의 특징이 됩니다. 이걸 정리하면은 소나 개나 양이나 조류, 원숭이 뱀은 어깨와 가슴이 아주 실하다. 뿔은 사슴처럼 곧지가 않고 짧으며 구부러져 있다. 그리고 뿔은 비대칭입니다. 사슴은 매우 대칭이죠. 반면 이제 뿔은 비대칭이다. 뭐 하복부가 부실하다. 이런 것이 이제 소양과 동물들의 특징입니다.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마가 있고 코끼리가 있고 그다음에 곰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태양과 동물을 볼 때하고는 아주 다르죠? 사슴이라든지 기린이라든지 또는 사자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체 세계의 새 동물의 특징은 배통이 전체적으로 다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여러분, 자, 기억하시죠? 이 특징들은 뭐냐? 배통이 실하고, 머리통과 몸통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코가 발달했고, 사지가 왜소하다. 이런 특징을 태음과 동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다른 유형의 이제 동물들이 나왔는데 토끼가 있고 캥거루가 있고 돼지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캥거루를 보게 되면 요 뒷다리는 굉장히 아주 크고 길고 튼튼하고 요 앞다리는 아주 왜소하죠. 그거는 토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앞다리와 뒷다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캥거루가 갖고 있는 특징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돼지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전체적인 모습을 여기서는 안 드러나 있지만 이 앞모습은 매우 정면으로 볼때 앞모습은 매우 좁고 뒷모습은 굉장히 이게 커요. 크고 실합니다. 이 소음과 동물들의 특징을 우리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복부가 실하고 가슴이 좁다. 이가 튼튼하고 갉아먹는 버릇이 있다.
아까 이를테면 토끼가 그렇고요, 쥐가 그렇고, 돼지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그 이빨이 자라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산이다. 자, 기억, 이해되십니까? 자, 이건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또 다시 이 동물들의 어떤 특징을 이제 봐야 되겠는데. 자, 매미가 있습니다. 매미, 파리, 잠자리, 모기가 있는데, 자, 파리는 뭐냐면 이 냄새죠. 요, 매미는 소리고, 그 다음에 잠자리는 빛입니다. 이렇게 눈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 이 모기는 입인데, 즉 뭐냐면 태음과 동물은 소리, 그러니까 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요 태음과 동물인 이제 곤충인 파리는 매우 그 이렇게 냄새에 민감하고 눈에 민감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입 맛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에게 적용하면은 자, 태양인들은 소리에 민감하고 소양인들은 눈이 발달되어 있고 그다음에 태음인들은 그 이렇게 냄새에 아주 민감하고 소음인들은 그러니까 입맛, 그러니까 입이 아주 그 이렇게 입맛에 매우 이렇게 민감하다. 이런 하나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걸 요약하면 이 다음과 같습니다. 매미는 소리가, 잠자리는 빛이, 파리는 냄새, 모기는 맛. 근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발달 기관, 즉 이제 매미는 코보다는 귀가 훨씬 더 민감하고 파리는 귀보다는 코가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잠자리는 입보다는 눈이 민감하고 모기는 눈보다는 입이 민감하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양서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양서류의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악어, 뱀, 장어, 개구리, 두꺼비, 청개구리, 도롱뇽인데, 악어는 우리가 그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머리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 무는 힘이 아주 강해서 심지어는 말까지 이렇게 잡아먹죠. 자, 뱀의 경우에는 뱀과 장어는 횡행한다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죠. 장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뱀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찬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주 그 체내의 그 에너지가 아주 뜨거운데 이 뜨거운 에너지를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찬 몸을 갖고 있는 이런 방편을 만드는 거죠. 또 태음과를 보게 되면 배통이 매우 그 크죠. 청개구리나 도룡뇽을 보게 되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촉촉합니다. 그 이 얘기는 우리가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의 특징하고도 매우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태양인의 경우에는 머리통이 크거나 아니면 몸이 말처럼, 말이나 기린처럼 아주 이렇게 아주 슬림하죠. 이 뱀이나 장어는 아주 뜨거운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 소양인의 경우에는 특히 어깨, 가슴이 아주 그 실할 뿐만 아니라 열이 많이 차 있다. 그리고 태음과는 대개 그 한국 사람들한테는 태음인이 별로 없지만 대개 중국 사람이나 미국인들한테는 이 배통이 아주 우람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태음인입니다. 소음인은 주로 일본 사람들한테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이 하복부가 아주 튼튼하고 이 그 일본 여학생들이 한국에 그 수학여행을 오게 되면 그 무다리, 무처럼 굉장히 튼튼한 이제 이 종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소음과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생물의 정동, 종행의 법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아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하나의 그, 그러니까 생물을 관찰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제가 그, 우리가 잡식을 할 거냐, 채식을 할 거냐, 육식을 할 거냐, 이런 하나의 논쟁이 지금도 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결론을 낼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식물은 이렇게 종으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종으로 서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동물은 대개 횡으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꼬리가 있고 이렇게 횡으로 서 있으면서 동시에 종으로 횡으로 움직입니다. 요 아까 식물은 세로로 서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고 요거는 뭐냐면 횡으로 있으면서 가로로 있으면서 가로로 움직이죠. 인간은 세로로 서 있으면서 이렇게 세로로 서 있으면서 동시에 움직일 때는 이렇게 횡으로 움직입니다. 이 동물에는 크게 채식이라는 게 있고 채식 동물이 있고 육식 동물이 있고 세 번째 잡식 동물이 있습니다. 잡식이 있는데 인간은 대표적인 잡식 동물이죠. 근데 동물 중에서도 채식과 육식을 같이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곰이 있고요. 원숭이가 있고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있습니다. 요 곰이나 원숭이나 개는 사람처럼 가끔 직립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개의 경우에는 화식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개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동물은 채식, 육식, 잡식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곰, 원숭이, 개 등은 잡식을 하면서 가끔 직립을 합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그 동물 중에서 인간은 최고의 잡식 동물이죠. 또 인간은 그 굉장히 그 만물의 영장으로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보게 되면 육식을 해서 동시에 화식을 해서 뇌가 매우 발달했다라고 하는 게 생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이런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그 이렇게 우리가 예비식을 가지면서 과연 채식주의 혹은 육식주의, 잡식주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한다면은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잡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채식이나 육식이나를 골고루 먹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양 동물을 이제 구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흔히 우리가 먹는 것도 있고 뭐 우리가 흔히 먹을 수가 없는 것도 있지만 한번 쭉 한번 일별해 보겠습니다. 갈치, 아구, 대구, 우럭, 꽁치, 멸치, 조기, 도미, 빠가사리, 가물치 이런 게 있는 반면에 미꾸라지, 장어, 옹어, 뱀 등이 있고요. 또 보고, 붕어, 잉어, 연어, 고등어, 참치, 도루묵, 고래가 있습니다. 소음과에는 전어, 광어, 오징어, 홍어, 뱅어, 해삼, 멍게, 개우, 개, 새우, 개불, 해파리가 있는데 여기 그 태양과를 보게 되면 우선 그 아구와 대구를 보게 되면 머리통이 큽니다. 이게 이 전체 체형 중에 반면 요 멸치나 갈치나 이런 것들은 사슴처럼 아주 날렵하죠. 이런 특징이 있다. 근데 소양과를 보게 되면 미꾸라지, 장어, 웅어 혹은 뱀은 이렇게 횡행을 한다는 거, 옆으로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하나의 운동을 하죠. 여기 그 보고나 붕어나 잉어나 연어나 고등어 모두가 이 전체 체형 중에서 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육상동물의 곰이나 코끼리처럼. 자, 소음과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오징어나 또는 이 해삼이나 또는 멍게나 이런 하나의 연체류들은 우선 부드럽죠. 그리고 개, 새우나 개는 이제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체내 그 열기를 밖으로 이렇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껍데기를 갖게 되는 거죠. 요거를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치가 있고요. 멸치가 있고 멸치를 크게 이렇게 한 모습입니다. 날카롭습니다. 성질이 아주 급하고 또 머리통이 아주 큽니다. 빨리 죽고 표층에서 합니다.
요게 그 태양과 해양 동물의 특징입니다. 아, 여기는 이 뱀이고 장어인데 몸이 뜨거우면서도 동시에 찹니다. 그러니까 냉온이 아주 극단적이죠. 붕어가 있고 고래가 있고 이게 이제 참치가 있는데 일단 배통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크고 또 살집이 아주 풍성합니다. 자, 여긴 광어이고 요거는 멍게이고 가재이고 이제 조개인데 자, 우선 뭐냐면은 이 갑각류라고 할 수 있고 조개류, 그다음에 연체류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머리통이 작습니다. 그리고 조개의 경우에는 진화가 아주 더딘, 매우 더디죠. 그리고 이 껍데기를 요 아주 그 딱딱한 이 표피질로 싸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해상 동물 중에서 소음과 동물의 특징입니다. 아,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이 동물의 그 동물을 어떻게 사상 체질로 또는 사상 기운으로 나눌 거냐를 설명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 식품을 어떤 식품을 먹는 것이 좋으냐? 이제 이런 문제 이제 한다면 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운이 있습니다. 봄 기운이 가장 강한 사람을 태양인, 여름 기운이 강한 사람을 소양인, 가을 기운이 강한 사람을 태음인, 겨울 기운이 강한 사람이 소음인이라고 할 때 가령 태양인은 어떤 식품이 가장 좋을까요? 이 대칭이 되는 거. 만약에 태양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를테면 태음과 식품이 우리가 하면 붕어, 연어, 고래고기, 참치고기가 좋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먹을 수는 없지만 뭐 곰고기라든지 코끼리 고기가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번이 가장 좋고 태양인에게 여기 두 번째로 좋고 요 세 번째로는 좀 약간 뭐 가릴 필요가 있으면 가려야 되는 거고 아주 안 좋은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 대칭이 되는 기운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양인이라고 한다면 제일 좋은 거는 소음과 식품, 두 번째로 좋은 거는 태음과 식품, 뭐 세 번째는 이제 태양과 제일 안 좋은 거는 소양과 식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섭생을 하게 되면 자기 몸에 아주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이번 시간 다섯 번째 시간을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